그들은 누구일까? 이제부터 당신이 그들 속의 한 인물이 되어보자. 지금부터 당신이라 지칭하는 것은 실제 당신을 뜻하는 것이 아닌 특정 범죄자의 1인칭 관점에서 말하고자 한다. 당신은 바지사장이란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 주인은 따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범죄가 걸려서 문제가 되었을 때 바지사장이 대신 법적 처벌을 받고 그 대가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업 사냥꾼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다. 이제 당신에게 세 명의 지인이 있다. 한 사람은 금융 관련 법법 행위를 감시할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주요 핵심 간부이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범법자를 기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검찰의 핵심 인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일정한 시드머니, 즉 밑돈을 대줄 업자이다. 당신은 밑돈을 대줄 사람으로부터 약간의 판돈을 받는다. 주로 사채 시장에서 이러한 자금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자금을 바탕으로 꽤 건실했으나 최근 자금난에 허덕이는 기업을 물색하여 가장 알짜배기로 소문난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식시장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과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접근하여 시세보다 약간 더 값을 쳐주고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당신은 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주식을 사들이고 회사의 지배권을 가져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간을 절약하여 스스로 대표가 되거나 가장 많이 쓰는 수법 중 하나인 바지사장을 내세운다. 그리고 바지사장을 통해 회사 내에 남아있는 유보금을 이용하거나 신규로 회사 주식을 발행해 그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이른바 유상증자 또는 기존 투자자, 기존 주주를 완전 배제하고 제3자에게만 새로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놓고 주식을 배당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자자금을 일부 유치한다. 끝으로 잘하는 금융감독원 지인을 통해 외부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자금을 일정 부분 또는 상당 부분 활용하여 당신은 자기 자본 한 푼 들이지 않고 그 기업을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무자본 M&A라고 부른다. 사실 M&A는 사업을 확장하고 기존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비즈니스의 한 방법이다. 규범적으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본다면 성공한 M&A와 실패한 M&A만이 있을 뿐이다. 여하간 무자본 M&A를 기업 사냥이라고 부르는데 소규모로 자금을 모아 투자 조합을 만들어 회사를 인수한다든가 펀드를 만들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법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 자금보다는 차입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은 아니나 기업 인수자가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김없이 주가 조작을 이용하여 주식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린다. 이렇게 손쉽게 회사를 손에 넣은 당신은 이제 회사 주식가치를 단기간 내에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다. 이른바 테마주를 만드는 것이다. 테마주란 여러 형태가 있겠으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허위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소문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약회사 같은 경우 실용성이 전혀 없는 암 극복 신약 개발 소문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다. 이보다 더 센 테마주가 있는데 그것은 대선 테마주이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의 가족, 지인, 친구 등과 연관된 회사들은 모조리 대권주자 테마주로 엮이게 된다. 당신은 차기 대권주자 1위의 가족 중 한 명을 당신이 손쉽게 인수한 회사의 대표로 모셔온다. 그리고 각종 회사의 호재들을 소문낸다. 그 소문은 빠르게 증권가에 퍼지게 되고 주식은 직각으로 급상승한다. 그리고 그 소문대로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당신은
웨이터나 화류계 출신들, 이른바 주가 작전팀을 사용한다. 주식 작전팀에 의해 당신은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증권시장에서 동전주 취급을 받던 회사의 가치를 테마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주당 100원에 보유하고 있던 10만주를 단돈 1000만원에 사들여 주당 1000원씩이 되는 순간 1억이 되는 10배나 뛰는 신기한 마법의 돈 끌어모으기에 성공하게 된다. 이를 감시할 기관이 금감원, 금융위 등인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지인 중 한 명이 이를 무마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당신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마음껏 주가를 조작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사람들은 마구 당신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최고점에 다다랐을 때 당신은 회사의 모든 주식을 처분한다. 결국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되고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된다. 막대한 개미 투자자들이 양산되고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피해자들은 억울하여 검찰에 고발 고소를 한다. 이때 등장하는 두 번째, 당신의 지인은 해당 사건을 깔아뭉개거나 무혐의 처리한다. 너무 사건이 시끄러워지면 하는 수 없이 바지 사장을 구속한다. 당신은 이제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 정도를 과감하게 뚝 떼어내어 국내 최고의 로펌에게 사건을 맡긴다. 그 순간부터 신세계가 열린다. 구속수사하던 바지 사장을 비롯한 주가 조작팀 및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가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둘 풀려나오기 시작한다. 마다못해 몇몇은 재판에 넘겨진다. 하지만 그 역시 재판을 통해 어영부영 3심까지 가면서 형량은 가벼워지고 무혐의, 집행유예, 보석 등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 즉 100억을 벌어들여 50억을 쓰면 50억이 남는 장사인데 그 50억이 아깝다고 정관 변호사나 대형 로펌이 아닌 그렇고 그런 변호사를 쓰게 될 경우 한 푼 안 남기고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 되는 것을 당신은 50억을 과감히 쓴 덕분에 대한민국 최고의 법비들, 즉 법을 악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법률가들의 인맥을 쌓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처음 시드머니, 즉 판돈을 빌려주었던 사채업자에게 일정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또 다른 기업을 사냥한다. 그리고 벌어들인 일정 금액으로 언론 기사를 산다. 그러면 언론사에서는 당신을 성공한 기업 M&A 전문가로 칭송해준다. 성공한 CEO가 되는 것이다. 한술 더 떠서 당신은 그 자금을 바탕으로 설계자의 지시에 따라 부실한 자산 운용사를 인수하여 펀드를 조성한다. 그리고 앞서 자신이 쌓아올린 인맥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국공기관 자금을 끌어모으게 되면 당신은 이른바 대박을 친 것이다. 그리고 실제 투자는 엉뚱한 곳에 한다. 빼돌릴 돈을 빼돌리고 각종 치부에 쓴다. 아주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니 쉽게 돈을 날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박나면 장땡이다. 법 따윈 필요치 않다. 금감원, 금융위, 검찰, 법원, 정치인 등 전방위로 뇌물을 주고 로비를 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방법으로는 사과상자를 이용한다. 5만원권을 가득 넣으면 딱 6억이 들어간다고 한다. 반드시 현찰이어야 한다. 아, 그러다가 또 사고가 터지거나 문제가 되면 앞서 말한 방법대로 대형 로펌을 써서 빠져나가면 된다. 국내 1, 3위 안에 드는 로펌은 대통령 빼고 다 있다고 할 정도로 각종 정관들이 득실득실하다. 이들은 단지 법조인 출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 어디든 주요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충분한 몸값을 지불하고 끌어모은다. 아차, 혹시 모르니 회사 내부에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비밀방 하나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 안에 마치 이 모든 사건이 친여권 인사나 청와대 고위층이 관여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문건 하나쯤은 꼭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이름은 하자치유 문건이면 딱이다. 그렇게 끌어모은 돈의 대부분은 당신이 먹을 만큼만 먹고 당신의 모든 뒤를 봐주고 있는 실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 설계자란 사람에게 상납하게 된다. 그래야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당신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큰 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실제 이 일을 모두 가능하게 해준 전지전능한 그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가 과연 한 사람일까? 대한민국에서 이런 범죄가 버젓이 일어나도
절대로 처벌받지 않는 사람들. 아니 그들의 실체를 밝혀낼 수 없도록 바지 사장들과 실무자들만으로 꼬리 자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거대하게 카르텔에 열린공감TV가 다가서고 있다. 열린공감TV는 최근 옵티머스 수주명부를 단독 입수했다. 검찰 또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은 이 자료의 최상단에 있는 전 나라은행장이자 옵티머스 실제 회장 명함과 직책을 가지고 있던 양호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즉각 양호를 구속 수사하라. 이거는 옵티머스 사태 배후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3월 21일 날 2018년 3월 21일 날 경영권이 찬탈돼가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자, 먼저 준비된 동영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하고 같이 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의안에 대한 법면에 보이는 부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이 한번 보시고 제1호 의안 중 1-1호 동의 찬성률이 똑같은 것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1-1호 의안, 1-2호 의안, 1-3호 의안은 찬성 60만 2천주, 반대 0주, 기권 36만 3천주, 62.38% 찬성으로 세 건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동영상 중에서 그 주주 임시 주총 결의 결과를 발표한 사람이 현재 옵티머스 대표인 김재현 대표. 김재현입니다. 네. 그리고 구속돼 있죠? 네. 구속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수사는 바로 여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 김재현 대표 배우까지 수사가 일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가 구속된 게 올해 6월입니다. 작년 6월이네요. 작년 6월이죠.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18명의 검사가 투입이 됐어요. 네. 그런데도 김재현 배우에 있는 그 배우 수사가 단 한 단계도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멈춰져 있습니다. 네. 지금서부터 김재현 바로 뒤쪽에 있는 배우 인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 들어주세요. 은행에서 자, 바로 요 임시 바로 지금 보셨던 이 동영상에 나오는 이분 있죠? 예. 네네. 바로 이분이 지금까지 쭉 여러 번 언급됐었던 양호 옵티머스의 회장. 맞습니다. 대주주. 나라은행장입니다. 네. 최대주주. 네, 최대주주. 네. 저희 보시면 알겠지만 저 김재현 현 대표의 모습과 그 옆에 좀 삐딱하게 앉은 양호 회장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옵티머스의 주인, 네. 주인인 것 같습니까? 한 장의 사진이 보여주는 옵티머스의 실질 오너가 누군지를 딱 보여주는 건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는 저 40대 김재현 대표 네네. 쪽에 이 모든 1조 5천억짜리 옵티머스 사태를 기획한 책임이 있는 인물로 검찰 수사는 저기에 멈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과적으로 이혁진 전 펀드 대표, 그러니까 이 자산운용사의 대표인 네. 전 대표와 현 대표로 그렇게 구분하죠. 이혁진 전 대표, 이혁진 전 대표는 김재현 현 대표 이렇게 그냥 구분하죠. 경영권을 잃고 임시주총장에서 끌려 나옵니다. 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저 장면이 정말 쇼킹해. 네. 지금 저렇게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지금 예, 강제로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저분, 예, 저분이 이혁진 전 대표입니다. 이혁진 전 대표. 저렇게 회사를 강탈당했는데 저분이 이 옵티머스의 마치 몸통인 것 마냥 모든 언론이 그동안 떠들어댔으니 참 네. 답답합니다. 네, 그냥 지금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고 그 네. 뭐 많은 언론들에서는 그 해외 도피 중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저 이혁진과 현 여권과의 관계에 주목해서 그동안에 언론들이 그 옵티머스를 현 청와대 또는 현 여권 권력형 비리로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프레임을 만들었었죠.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 이혁진을 통해서 현재 여권을 엮어서 권력형 비리로
보도를 하려고 했던 언론의 보도 태도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예, 이 한 장의 사진들이 말해주는 거, 거죠. 예, 말해주는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동영상과 사진은 네네. 검찰 출입 기자들, 다수의 검찰 출입 기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보도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네. 자, 또.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옵티머스 사태의 배후가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임을 밝히는 첫 번째 진검다리 양호라고 했잖아요. 네. 양호 회장, 옵티머스 네. 회장. 옵티머스 회장인 양호는 어떤 분인지 네. 그의 화려한 인맥을 네. 이 녹취 파일을 통해서 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녹취 파일은 옵티머스가 그 초창기에 펀드를 구성하고 운영되던 2017년 12월부터 주로 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네네. 녹취됐던 파일이고 이게 그 회사 내선을 통한 통화 녹취음입니다. 양호의 화려한 인맥을 보여주는 첫 번째 녹취 파일을 공개합니다. 이 그 내용을 보셨으면 양호 회장님이란 분이 등장을 예, 하셨는데 그분이 있죠. 예, 예, 예. 그분이 이현재 장관 친구분이시고 금감원장님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이 회사는 아, 그 피고인으로 이제 김재현 대표님하고 양 양 그 두 사람 그 중에 한 분이 예 예. 예, 예. 그 그분이 금감원장님하고 굉장히 그 뭐 고등학교 아. 후배고 이러다 보니 아, 그분 힘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라이센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 경영 개선 예. 명령을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